네, 썬데이 킥탐 시작합니다. 댄 일렉트로. 와, 진짜 되게 오랜만에 댄 일렉트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오, 오, 무슨 안경집. 오, 명품이나. 오, 저 인증서 뭐 이런 게 들어있네요. 아, 인증서 아니고 설명서. 아, 오, 뭐야 이거? 다 똑같은 건데. 아, 내용 있네. 제안을 하는 거야. 사운드 세팅 제안, 제안서. 아,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볼륨 값하고 브레이크업 이 노브 값하고 해서 뭐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뒤에 뭐 설명되어 있고요. 어, 좋네 이거. 가이드가 딱 들어있으니까 사운드 만들기 되게 편한 것 같네요. 명품처럼 이렇게 돼. 이거 봐봐. 이거 와. 이거 알죠? 이거 어 좀 검은 옷에 이렇게 뭐 좀 묻을. 우와! 그렇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런 재질의 스트랩이 있어. 근데 이런 거 스트랩은 쓰면 안 돼요. 사실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스트랩은 네 지양하는 걸로. 네. 자,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테이프를. 와, 이거, 와, 아, 이렇게 해놓고, 어,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는 것도 있네요. 이거, 진짜 공연 때 써도 돼요, 얘는. 1%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얘는, 뭐, 필요 없고, 네. 와, 레릭이 돼 있는데? 어, 진짜 레릭인데,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벼워요. 나뭇결 약간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레릭으로 마감이 됐어, 그냥, 어. 자, 되게 가볍습니다. 220g. 네. 이게 지금 높이도 있고, 크기도 있는데, 보통 이런 크기는 240g 좀 넘어, 260g 막 이런데, 220g이에요. 예, 안에 뭐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강철로 돼서 되게 튼튼하다는 거.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오이씨, 이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딱, 딱, 딱. 네.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댐의 송재화입니다. 네, 바쁜 송재 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엄청 바빠요. 제가 방송도 방송인데 그거 많이 봤어요. 뭐요? 우리 뭐 가요 프로그램에 나온 거 그거 말고 나왔죠. 우리 그 모달. 아, 모달. 모달. 아, 모달. 제가 모달이라는 광주에서 그 회사 뭐 그룹 왜 네,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예. 영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야? 다큐멘터리? 네, 그렇다고 네. 봐야죠.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게 이제 전국 방송이 됐죠. 우리 동네 비틀즈인가? 네, 맞아요. 부재예요. 아, 부재. 아, 부재, 그래. 부재. 네. 그래서 이렇게 에비로드처럼 이렇게 4시 걸어가는 걸 네, 찍어. 광주의 에비로드라고 네. 막. 네.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거 말고 제가 이번에 너무 좋은 경험을 했던 게 아이. 나훈아 섭. 나훈아 선생님은 멋있죠. 와, 제가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언제 한번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이시고. 아, 풍미했더니 아니라 풍미하고 풍미 있는. 중인네. ING. 예.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영광인 거예요. 처음에 섭외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되게 있긴 했는데. 한 달 남짓 연습을 했어요. 사실 계속 비공개였고 네. 뭐 알리지도 말라고 했고 해서 그래서 뭐 가서 했을 때 굉장히 스케일이 너무 크고 원래 야외 공연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 근데 코로나가 2.5단계로 발령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못했죠. 내가 못하고 이제 실내에서 비대면으로 언택트. 아, 관객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아. 카메라만 방송이었고. 안타깝다 그건 조금. 그치 그 오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또 와 또 나훈아 선생님이시면 네. 관객들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호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케이션인데 그쵸, 그쵸. 네, 그게 없다 반쪽 짜리보다는 무조건 한 3분의 2쪽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공연이 됐나요. 아. 그래서 뭐 그 외에 이제 뭐 야외에서 했었으면 계획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뭐 아 막 춤도 막 추고 막 기차를 가져온다는 아 그렇죠. 배를 가져
이런 얘기. 뭐 가능하시죠? 나훈아 선생님 정도 되면. 어, 이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뭐라 미리 잘 공개하는 꼴이 돼버려서 네. 그거는 이제 인터뷰 중에 아마 방송에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다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저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서 되게 경험도 많이 했고 이제 기타가 이제 라이브로 바로 그냥 한 방에 녹화 들어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가지고 그냥 뭘 한 거지? 아무 기억이 안 나, 사실은. 아, 뭐 네. 어쿠스틱 기타를 치셨나요? 아니요. 일렉 기타. 네. 일렉으로 요즘 이번에 나온 이제 신보가 있어요. 네. 신보 중에 한 곡, 신곡을 제가 같이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곡이라서 저도 되게 영광이었고. 형님. 네. 아, 그 형님. 네, 형님 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 주말에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럼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날 이제 9월 30일 날 KBS ETV에서 저녁 8시 반 그러니까 추석의 시작 날이죠. 연휴의 시작 날에 저녁에 8시 반에 하니까 뭐 확인을 해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네. 뭐 이 머리 지금 이 머리 그대로 나가요. 아, 네, 머리 스타일도 그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 오늘도 방송하고 네. 그래서 바쁘십니다, 일단. 네. 오, 무슨 방송 그 보기 방송 보기 터졌어 네. 요즘에 예, 지금 뭐 잘 뭐 활동을 많이 하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들도 요새 코비드 그 19 때문에 거의 활동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활동 쓰는 게 방송밖에 없는데 사실 아니면은 뭐 연습하고 뭐 곡 작업하고 네. 앨범하고. 근데 우리 이 락 밴드는 그렇지 더 없지. 더 없죠. 와예 어. 제로라고 봐야죠. 공연 정도 다 닫았고 예. 행사도 없고. 없고. 뭐 없어. 뭐 유튜브 라이브 하거나 아니면 뭐 썬데이 기타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지. 이게 아 이거 복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맞아.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그 와중에 네. 그 방송을 잡고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네 앞에 지금 썰이 되게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함께 해 알아볼 기어는요 댄 일렉트로에서 오랜만에 왔죠. 네. 나온 이제 부스터예요. 이거 보니까 지미 페이지 네네네 저거에서 레드 제플린 네. 그때 이제 사운드 앨범 딱 듣고 되게 놀랐죠 사람들이. 네. 근데 그 이후에 페달이 없어졌었어요. 지미 페이지가 쓰고 없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복각을 한 네. 그런 오. 페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가 되게 아무튼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여기 보면 노브가 두 개 있죠. 하나는 볼륨 노브고요. 하나는 브레이크업 노브예요. 브레이크업 노브는 여섯 가지의 모드. 네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모두 이름이라기보다는 브레이크업 계속 뭔가 클랭크업 되는 네, 그런 사운드를 유지시켜주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 포지션이요. 좀 따뜻한 느낌의 크리미한 그런 사운드가 표현이 되면서 레벨업이 되는 거고요. 4부터 6까지는요. 콘크리트 벽에 뭐야?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콘크리트 벽에 몸을 부딪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렬한 사운드라고 써있는 아 그래? 지극히 벽에 미국식 표현인데요?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보지 않아서 그 강렬함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그대로 직독직게 했나봐요. 이거, 네. 이거 서제스트 시트가 있는데 네. 이거대로 한번 몇 개 해볼까요? 네, 이거대로 한번 해보죠. 우선은 비드 오브 그리트 네, 비드 오브 그리트 예, 2번에 놓고요. 볼륨 가운데 놓고요. 정편은 지금 레드락 예. 레드락 했습니다. 비드 오브 그리트 오케이 그럼 이제 클린 부스트 가볼게요. 자 그럼 꺼야 되겠는데 저거? 네. 끄고 클린 부스트 1번에 놓고 이거 클린 부스트래요. 가볼게요. 한번 해봐. 좋다. 좋다 이거. 왜? 이게 맞네 이거. 이거 서지스트 할 만하네. 그럼 이거 우리 퍼즈 솔로 한번 가볼까요? 퍼즈 솔로? 포즈 솔로는 6번. 6번에다 클랭커 하고 얘는 한 2시 방향? 네. 이거 볼륨 맞추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벽에 몸을 부닥치는 것 같아.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6번이 거의 퍼즈 느낌으로 좀 많이 가고요. 어. 그래서 볼륨으로 좀 이제 뭐 여기 네. 보면은 퍼즈 6번에다가 네. 볼륨이 맥시멈이면 퍼즈 투 더 맥스. 뭐 맞는 말이지 뭐. 해보죠. 뭐 마샬 볼륨 좀 줄이고. 아, 어, 그러면은 네. 얘를 완전 맥스로 네. 해놓고 얘를 줄이자. 네, 그러면 지금 다 네. 켜보세요. 네. 마스, 아, 이 정도 네. 잘 안 들리시더라도 커질 거예요. 네. 시작. 하지 마시죠. 어우. 아,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어, 네. 누가 팔짝 뛰었어요. 네, 이거 하지 말죠. 네. 이거 안 하는 걸로. 아, 네. 퍼즈 투 더 맥스는 안 하는 걸로. 그냥 맥스라는 네. 거. 네, 아시는. 네. 뭐 이 정도에 네. 지금 이거 가이드가 쫙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 설명 아까 저 초반에 오프닝 할 때도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사용을 하되 이제 요거는 값을, 요거는 쓰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말고 요거 쓰지 이거는 이렇게 접어놓으시고요. 이건 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아, 이 정도만. 정도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아 근데 아까 전에 클린이 잠깐, 너무 좋아. 어 이게 클린... 부스트가 너무 잘 되는데요. 네. 클린이 너무 좋아요. 어우 깨끗해. 2번으로 넘어갈까요? 아 점점 약간의 드라이브 3번까지는 그쵸? 좀 뭐 클린 미드 부스트 뭐 이런 느낌? 그러다가 4번으로 넘어가면 디스트가 약간 생기죠? 5번 가면 아 자체가 찌그러지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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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얘가 지금 클린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 자체에서 입력이 너무 세니까 네, 찌그러지네요. 있네요. 네 이렇게 만들었네. 오 되게 좋네요. 우선은 입맛에 맞게 내가 부스트를 했을 때 1번부터 6번까지 모드를 가지고 내가 어, 선택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부스트 업을 시킬 수 있으니까 사운드 변화도 6번 같은 경우 4번 네. 5번 6번 정도에는 사운드 변화도 가능하니까 네. 이건 색깔 변화하는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퍼즈 차지 않고 드라이브에 얘 물러서 퍼즈로 만들 수 있다. 아, 예. 어, 뭐 그런 느낌. 가격대가요 얘가 197,000원. 어 이제 데닐렉트로도 비싸지기 시작하는군요. 그쵸. 어 이런 좀 뭔가 부티크 형태로 아니, 나온 애들은 비싸요. 그 어, 예전에 그 조그만 거 플라스틱 예 이쁜 거 어, 걔네는 약 좀 싸죠. 싸죠. 많이 싸죠. 오래되기도 했고 예. 근데 이런 복각형이나 아니면은 오마주한 것들은 좀 부티크형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20만원 초반 중반대였는데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19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아까 그 퍼즈 투 더 맥스처럼 네네네 그게 막 60년대 소리잖아요. 막 찢어지는 소리. 그렇죠. 그렇죠. 퍼즈 자체가 그렇게 극단적인 것만 아니면 빈티지하기도 하고 모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클린 3번 3, 2번 3번 기가 2번 막혀. 3번 진짜 너무 예뻐요. 예. 네. 어우 이거 도 클린 좋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만큼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외관 한줄평 외관 이쁘다. 아, 외관 이쁘죠. 이거 뭔가 레릭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크림 같아요. 네, 진짜. 크림색에다가 어. 꾸덕꾸덕한. 네, 한줄평 뭐 드리겠습니다. 네. 데닐렉트로가 드디어 해낸 것 같습니다. 저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드라마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앨리스라는 드라마 있어요. 시간 여행하는 거 김희선 나오는 거. 아,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가서 네. 뭐 이렇게 뭐 보고하는 거예요. 뭐 그런 네.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부스터가 앨리스를 이용해서 과거로 갔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얘가 아닌 거야. 그렇죠. 새 거죠. 뭐. 지금 끈 거야.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쓰고 갑자기 없어졌대잖아. 아 앨리스 타고 왔구나. 앨리스 타고 왔다. 온 거야. 뭐 그런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자 몇 대? 8.5 8.6 오케이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예스러우면서도 모던함이 네. 섞여있는 그런 사운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요즘 것 같아요. 네. 신선해요. 네네. 그래서 데닐렉트로 더 브레이크다운 네 오늘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데닐렉트로 시리즈로 한 번 더 갈 건데 이것도 지금 디스토션이거든요. 네, 좀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뭔가의
오리지널 디스트 느낌이 좀 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